카페를 체크하고 거기에 체크해놓거든요. 어저께 누군가 그러더라고. 파테야는 몇몇 클럽들이 오픈했어. 속눈썹 집 한번 가보려고. 생각보다 호텔 괜찮은데? 체크해준다. 체크인 하고 있을게. 체크인 플리즈. 미스터 림. 와우. 얘가 하룻밤 숙박비 2천 같은데. 야, 너무 괜찮아. 그냥 아파트야, 아파트. 베란다도 크고. 그레이브도 택시물에서 지금 그레이브도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확인해보자. 근데 전부 다 닫았어. 연구시 없어.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맞아. 경호는 파타야도 클럽은 문을 알려줬어. 나이트클럽을 정말 원래 한번 마이 너무 많은 가게들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썰렁 관광객 또 도대체 여기까지 뭐 타러 왔는지 자괴감이 드네. 결국 다 포기하고 한국 식당으로 건너갔지. 자체가 썰렁해 지금. 너무너무 썰렁해. 아, 여기 왜 온 거지? 응? 식당 사장님도 파타에 이 친구들이 약간 사촌집에서 고통을 겪고 말을 듣는데 불안전하고 멋진 친구들이 이제 찾았어. 파타야에 이게 오픈하는 나이트클럽. 좀 이상하긴 한데 파타야에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이래요, 여기가. 근데 되게 이뻐. 어우, 진짜 이쁘다, 여기.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이게 나이트클럽이란 말이야? 진짜 이쁜데, 여기? 항상 나오는 거 같아. 얘네들이 디테일을 안 보니까 내가 어려 보인다. 디테일 보면 내가 동생보다 훨씬 나이 많아. 이제 말도 안 돼. 마음 말을 믿어? 계속 보니까 어려 보여. 참고로 태국에선 업소녀들한테 조심하고 하라고 지금 오빠 소리.
물어보지 않고 안주 잔뜩 시킨 거다. 자주 갈까 보니까 들어가도 힘이 안 나.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버지 뭐 하시는 거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데 아버지 나이가 나보다 어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클럽이야? 뭐야 이거? 이게 클럽이래. 진짜 허탈하네. 내일 다시 방송해.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술 맛도 안 나고. 한정 되니까 이 조그만 이제 사람이 꽂혔네. 이 친구들 피자들이니까 굉장히 가져. 여기는 얘기 분위기가 희한해. 서로 다 알고 마치 동서지간들 무슨 집안 파티하는 것 같아. 이렇게 화기애애한 술집을 처음 본다. 이 친구는 여기 있는 모든 여자들 다 알고 있다. 누가 물어보니까 마마상이 어쩐지 아시고 손님들 다 알고 있어. 이상하다. 마마상이 문제는 아니야. 여기서 11시 되니까 눈이 다 부서져요. 호텔에 왔어요. 자, 먹게요. 마마, 마마. 마마 먹게요. 마마 먹게요. 먹게요, 마마. 먹게요, 먹게요, 먹게요. 대형도 좀 할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방송이 끝나고 있습니다.